전달에는 15% 할인인데 KB 손해보험과 수수비 최강이 DB 손해보험, GK 조합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어디로 가입하지? 뭐? 농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험왕 하면 치아보험, 수술비보험, 어린이보험 혹은 어른이보험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일 핫한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의 환상적인 조합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험은 특히 매달 상품이 바뀌고 보험료 또한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 때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매우 크게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 DK 조합이죠. DB랑 KB 보험 조합으로 많이들 추천해드렸는데 이번 달 4월달부터는 DB와 농협, 농협과 DB 환상적인 조합으로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회사 중 왜 DB와 농협손해보험으로 추천해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농협은 기존의 비히트 플랜이죠. 유사암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업계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가입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분들이 외면했었죠. 그 이유는 타사 같은 경우는 무해지 10%형이 나오면서 보험료에 대해서 매우 저렴하면서 큰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농협손해보험은 유사암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높게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이 50%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매우 높게 구성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타사처럼 농협손해보험이 드디어 무해지 10%형이 출시가 되면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되고요. 거기다가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또 거기다가 질병후유장애까지 높게 구성이 되고요. 또 거기다가 질병과 상해후유장애가 전 연령 질병 수술비는 50만원, 상해수술비는 100만원, 무려 100만원까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장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취약점은 인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 타사보다 심사 기준이 매우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던가 혹은 잔병질에 병원에 왕래를 자주 했다면 가입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농협손해보험 하면 다들 소형회사로 생각되어 가입을 꺼려 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농협은 타사보다 장점 있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년 부지급률이 1위로서 0.7%죠. 엄청 최저치로 지금 현재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이 가장 잘 되는 회사라고 손꼽힐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보험사 같은 경우 두 달 연체만 돼도 실효가 되어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근데 농협손해보험은 세 달이죠. 세 달까지 연체돼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회 보험료만 내도 90일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업계 최고의 담보인데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거기다가 질병후유장애까지 정말 손해보험사 중 업계 최고 금액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업계 최고 수준의 RBCU 비율인데요. 무려 217.9%로서 지금 여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주변의 농협 지점을 내방해서 보험금 청구나 배서 아니면 티약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농협 지점을 내방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부분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수술비 보장이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가입 한도도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장은 항상 그랬듯 DB손해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4월달에 DB손해보험은 119대가 탑재가 되어 기존에 취약한 특정 질병 수술비를 보완하였으며 손보사 중 유일하게 질병 수술비에서 생명보험을 약간을 쓰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임신 출산 관련해서 재앙절개나 요실금, 치액 보장이 질병 수술비가 오로지 유일하게 손해보험 사례에서 보장이 되고요. 거기다가 종수술비 또한 생명보험을 약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 회당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장 한도도 매우 높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말로 제가 떠들어대는 것보다 25세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프리미엄과 실속형 플랜으로 제가 한번 설계를 봤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5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0년 나 90세 만기로 했고요.
무해지황병 10%를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NH농협손해보험인데요.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000만원 구성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암진단금 4,000만원, 유사암진단금 2,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활성 진단금을 각각 2,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일단은 일반암을 5,000만원 구성을 해도 되는데요. 5,000만원 시에는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7,000만원 넣어야 되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까지는 1,000만원만 넣으면 되니까 기본계약을 최저로 낮게 가입을 원하기 위해서 일반암 4,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뇌혈관 활성 진단금을 각각 2,000만원씩 구성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42,7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자, 여기서 부족한 암진단금과 뇌혈관 그리고 활성 심장질환 그리고 여기다가 수술비는요 DB손해보험에다가 구성을 해보았어요. 상해사망 후유장애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진단금 1,000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뇌질환, 신장질환 각각 1,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또 거기다가 뇌혈관 활성 수술비를 2,000만원, 농협보다는 D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활성 수술비는 DB손해보험에다 넣어드렸어요. 자, 여기다가 상해 중환자실 10만원도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 그리고 119대의 수술비가 탑재가 4월달에 되면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빼시면 되니까 일단은 프리미엄 플랜으로 다 넣어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다가 질병 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보험료가 47,778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25대 여성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좀 전에 남성과 보장 내용은 똑같고요. 보험료만 좀 상이한데요. 암진단금 4,000만원, 유사암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활성 진단비를 각각 2,000만원씩 해드렸어요. 자, 농협손해보험 10%는 매우 저렴한데요. 20세 전까지는 유사암진단금이 3,000만원 가입이 되고요. 20세가 넘으면 유사암진단금이 2,000만원 가입이 됩니다. 자, 뇌질환, 신장질환도 20세까지는 5,000만원 가입이 되고 20세 이후부터 30세까지는 각각 3,000만원씩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는 30년 납 90세 만기가 33,799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기본계약 역시 아주 저렴하게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농협손해보험에서 4,000만원 넣어드렸기 때문에 암진단금 DB로 1,000만원, 그리고 유사암진단금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활성 심장질환 각각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 여기다가 뇌혈관 활성 수술비가 농협보다는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2,000만원씩 DB로 넣어드렸어요. 자,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종 수술비 거기다가 119대 특정 질병 수술비도 DB 수술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금액이 30년 납 90세 만기로서 56,115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20, 30대에는 수술비가 여성이 남성보다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이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플랜으로 암 5,000, 유사암 3,000,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3,000만원씩 여기다가 DB손해보험으로 수술비 넣으면 딱 좋은데요. 근데 부담이 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 플랜 말고 실속형 플랜으로 제가 설계해 보았어요. 자, 일단은 농협손해보험으로 기본계약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암진단금 3,000만원, 거기다가 유사암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자, 보험료는 30년 납 90세 만기 남성 기준으로 36,185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DB손해보험으로 수술비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진단금은 일단은 농협손해보험 위주로 하시고요. 실속형이다 보니까 암이나 유사암 내질환은 따로 안 넣어드렸어요. 농협손해보험으로 3대 진단금을 가져가시고요. 자, 수술비 쪽만 상해와 질병수술비 거기다가 특정 질병수술비는 빼놓고 종수술비만 넣어드렸거든요. 질병수술비까지 넣은 금액이 아주 저렴하게 30년 납 90세 만기로서 21,148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 기준이에요. 남성분과 동일한 보장 내용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일단 여성도 3대 진단금이죠. 암 3,000, 유사암 2,000, 뇌혈관 허혈성 각각 2,000만원씩 이 모든 게 금액이 농협손해보험으로 29,151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수술비 보장, DB손해보험 쪽으로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 여기다가 상해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는 빼고 종 수술비만 넣은 금액이 모아서 넣은 금액이 21,644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엄과 실속형 플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진단금이 좀 덜 적게 가입이 되고요.
수술비도 특정 질병 수술비만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한 3-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나는 정말 이 보험 하나로만 알차게 90세까지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됐다 할지라도 프리미엄 플랜을 추천해드리고요. 아 근데 살면서 얼마나 보장받겠어. 나는 9만원 10만원대는 너무 부담돼. 나는 5만원대를 원해요 보험왕님. 이렇게 원하시면은 실속형 플랜으로 DB와 농협손해보험 조합으로 단돈 5만원, 5만원 구성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남성과 여성 프리미엄, 그 남성과 여성 25세 기준으로 실속형 제가 엑셀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일단은 DB와 농협손해보험 조합을 하시면 암 5천, 그 유사암 3천, 뇌혈관 활성 진단금 각각 3천만원씩, 여기다가 뇌혈관 활성 수술비 2천만원, 그리고 질병과 상해 수술비 119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여기다가 종수술비 같이 모두 다 DB손해보험 넣은 금액이요. 남성 25세 30년나 90세 만기가 9만478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자, 여성 25세 기준으로 설명된 그립 보장은 보험료가 84,414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남성분과 동일하게 암 5천, 유사암 3천, 뇌혈관 활성 3천만원씩, 여기다가 뇌혈관 활성 2대 질병 수술비가 2천만원씩, 그리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특정 119대, 종 수술비 모두 다 넣은 금액은 여성 25세 기준으로 84,414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물론 어린이 보험이니까 암, 유사암, 뇌혈관 활성 진단시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실속형 5만원 구성으로 제가 해보았어요. 3대 진단금을 농협 쪽으로 넣으시고 수술비는 DB손해보험에다 넣어줬는데 종합적으로 통합한 플랜이 암 3천, 유사암 2천, 뇌혈관 활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 그리고 수술비는 각각 1천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질병과 상해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을 빼고 종수술비만 DB손해보험에다 넣은 금액이 모두 다 56,333원으로 보험료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여성 또한 남성과 동일하고요. 보험료는 5만795원으로 진단금과 수술비 다 넣어드렸습니다. 통합적으로요. 그 내용은 좀 전에 남성분과 동일하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3, 그리고 유사암 2000, 뇌혈관 활성 2000, 수술비는 DB로 모두 다 금액이 5만795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어떠세요? 내용 괜찮으세요? 3월달에는 DK 조합으로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한데요. 하지만 프리미엄 플랜과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1000만원씩 더 들어갔고요. 3000만원 플랜도 넣었기 때문에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4월부터는 농협과 DB, 그 DB와 농협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판매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타사 상품도 나름 경쟁력이 있고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농디 플랜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혼합 플랜은 일단은 보험료에서 저렴해야 되고 보장 면에서도 매우 좋아야 되고 그냥 가성비 부분에서 매우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보험금 지급 비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농협과 DB, DB와 농협 혼합 설계가 딱 좋다는 겁니다. 프리미엄과 실속형 플랜은 말 그대로 샘플이다 보니까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좀 더 줄일 수도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농디조합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항상 제 가족이 아니면 제 지인이 가입시키겠다는 신념하에 열심히 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농디가 정답!